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하대학교가 결국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그 대학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인하대는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대학 진단 관리위원회의 이의 신청 처리 소위원을 통해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 결과에서 탈락 예상됐던 전국 52개 대학의 이의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그 심의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전부를 기각 결정하면서 인하대가 최종 탈락했는데요. 인하대는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 결과에서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반발한 인하대 측은 곧바로 교육부에 재평가하려면 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만 결국 기각되면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인하대가 이 탈락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3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서 대학의 재정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또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을 앞두고도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 그동안 그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충격과 함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의 명문 사학이 어쨌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하대는 이제 교육부의 이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번 결과는 인하대가 구축해온 명문 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인하대 이 그 총학생회와 교수회 그리고 직원 노조 등은 이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와 함께요 심사 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네. 국회 교육위원회 조사와 이 감사원의 감사 등도 이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구제받을 길이 안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그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전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전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일단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의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한번 그렇죠. 이번 평가에서 좀 잘못 대처한 부분이 없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한 그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 모두 아실 텐데 그때 당시 학대에 가담했던 그 보육교사와 원장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기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인천지법 그 형사 2단독 이현진 판사는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에 대해서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보육교사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네. 또 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원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예. 이 법정 구속한 것도 그렇지만요.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그 구형이 징역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 그 판결은 1년을 더 가중한 이 처분을 한 것인데요.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그만큼 원장의 제재를 매우 심각하게 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 재판부는 이 판결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 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A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재판 지금 이번 판결 상당히 좀 엄중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참담하고 또 어이없는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보육교사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국장님. 네, 이 아이들,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요. 이 장난감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폭행을 가했고요. 이유 없이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 6명은요. 지난해 연말께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이게 그냥 그 사설 어린이집도 아니고요. 국공립입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큰데요.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등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번에 기소됐고 판결 났습니다. 실형을 받았고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그 3명의 보육교사가 이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 12월이면 추울 때 아닙니까? 분무기를 이용해서 장애 어린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이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폭행하거나 이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들의 배를 때리는 등 이 상습적으로 이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원생은요, 2개월 동안 담임 보육교사에게 115차례 학대를 당했고요. 또 이번에 그 실형을 받은 이 보육교사 6명은요, 이 장애 아동 등을 상대로 그동안 총 263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거의 어린이집이 아니라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게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애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이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인데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격이 어떻게 해서 이 보육교사 자격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그 몇 명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참 안타깝고 화만 납니다. 예. 네. 참 이거 뭐라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런 일이 또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요. 그렇죠. 네, 전국에서 네. 마찬가지로.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